일어나, 일어나, 아가들아, 일어나.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리 와봐.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자, 여기 있다. 여기 왔나? 여기 왔나? 옳지. 여기 왔나? 아이고, 이쁘다. 갔었어요? 응, 같이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1인도 초한데 내가 어쩌셨습니까? 아침이 밝았지만 시계는 멈춰있는 할머니의 집.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이름 어떻게 되세요? 김소방.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90. 다섯인가? 뱀띠. 뱀띠요? 일본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게 막 이런 나이가 90몇 살부터 살았습니다.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김서방 할머니. 이 동네에서는 그럼 몇 년 사신 거예요? 이 포항에서는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대충? 여기 아파트 이사 온 지가 오래됐어요. 몇십 년? 어, 처음에 어디서 사는 나 하면은 오래돼서 이제 그랬다. 나이도 삶의 궤적도 모든 게 흐릿하지만 잊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 청소하러 다니고 그랬어. 텍사스. 아가씨들 청소해주고 그랬어. 그렇게. 아, 공부 시키고 배정고등학교 나와서 우리 아들. 남편 없이 아들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 유일한 피붙이이자 자랑이었던 그 아들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살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들이 포항 와가지고 포항 제철에 협력에 좀 있다가 아들이 5년입니다. 말고는 가족이 없으세요? 없어요. 아들 장가 안 가고 그냥 갔어요. 아들이 가버린 뒤 혼자 남겨진 할머니를 찾아온 건 치매였습니다. 치매는 불쑥불쑥 찾아와 할머니를 괴롭힙니다. 이제 텔레그램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내 어디 갔다 내빌라고? 안 내빌라. 아니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철용이고 나이는 85세. 네. 네, 뭐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그 치매를 진단받으신 건 몇 년 전이에요? 오래됐어요. 이게 한 10년 되나, 한 10년 좀 넘었는가 봐요. 10년이요? 네. 혼자 사는 남철용 할아버지는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은 받을 때 그때뿐이에요. 끊고 나면은 어디서 전화 온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다리 같은데도 이 밑으로 이 아래로 너무 아파가지고
신발을 왼쪽 다리 신발을 벗겨져서 벗긴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입고 이제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했던 누구보다 화려했던 삶도 하루하루 잊혀져 갑니다. 우선 이주일씩 극장쇼 할 때 이주일씨요? 극장쇼 할 때 같이 오래 해서 아이고 나보고 형 담배 피우지 마세요. 내가 담배 피워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일 모레 갈지 언제 갈지 몰라 그러면서 아이고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요즘 84년도에 일본 교포 이문 가서 일본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 이때는 해외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엄청 힘들었어요. 뭐 여권하면 여권 내기도 힘들지만은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었어요. 가장 힘든 건 의지할 가족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은 어떻게? 한 번 결혼해가지고 한 번 실패하고 그대로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꼬생 혼자 이제 예. 한번 이혼을 하신? 예, 이혼을 하고. 자녀는 없으시죠? 네, 자녀 없이요. 동생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예,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예, 동생도 치매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대화를 해도 몰라. 오빠라 그러면은 아니 아 오빠인가 보다 하고는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요놈은 이삐. 이삐? 예. 요거는 사랑이. 사랑이? 예. 아, 이거 사랑이. 요거는 텐디. 텐디. 독신으로 살아오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 애로워서 이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 의지하고 서로 얘들 없으면은 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애로워가지고요. 강아지들과 외출을 준비하는 남철용 할아버지. 네, 그 봉지는 뭐예요? 예, 대변 보면은 주워 가지고 여기다 담아야지. 아... 길 건너서 정육점에 이 애들 항상 고기 살 때 그 집에서 사거든. 네.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고기 좀 사고. 아, 고기 끓인다고? 예, 정육점에. 남철용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근근히 생활합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에게는 고기 사러 가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85세 됐으니까 이 눈까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어디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잘 먹으니까.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위태로워 보이는 할아버지. 도로 곳곳이 위험 천지입니다. 소고기 많으시면 좋아. 강아지 다 먹을 거. 갈아드려요 아니면 어떻게 가져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때처럼 좀 잘라서 한번 잘라가지고 가만히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마워. 계산을 하려는 남철용 할아버지. 하지만 지갑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옷을 야 옷을 내가 바꿔 선생님
나 옷을 바꿔 입고 오면서 카드 걸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 아, 뭐 드리고 증권 재끌할게 증권. 제가 증권으로 할게. 만원. 아니,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아버님. 아니. 50대. 감사합니다. 지갑을 두고 온 할아버지를 대신해 취재진이 고깃값을 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나온 김에 강아지 새 단장도 시켜볼 참입니다. 가자. 예쁘야. 빨리 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겐 작은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가자, 이리 와. 사랑아, 이리 와. 사랑아, 이리 와. 이거 해야 돼. 여기가 움켰어. 미용실 한켠에선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휴대전화 안에는 그동안 키웠던 강아지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해피야, 미안하다. 아이고, 해피야. 아이고. 아이고, 보고 싶어서. 해피야, 해피. 하늘나라에 가서 잘 있어야 돼. 다음에 아빠 가서 보게. 알았지? 사랑해. 할아버지의 삶은 줄곧 혼자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자식 없이 일찍 이혼했던 삶이 후회된다는 할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빨리 해야 돼. 결혼 빨리 해서 자식은 빨리 가져야지. 약간 좀 후회되세요? 네, 후회돼. 아니, 제일 외로우니까 옆에 누가 말도 못할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좀 어떻게 좀 있으면. 근데 그게 되나, 그게. 다 자기, 세상 자기 살기 바쁘니까. 사랑이 나왔어요. 하나, 수고했네. 한 시간여 만에 새 단장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고기 봉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네, 선생님. 저 아까 좀 전에 있었던 KBS 방준영 기자인데요. 혹시 지금 거기 사무실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 나오셨나요? 아, 네네네. 아, 이따가 혹시 들어가셔서 그 소파에 어르신이 그 고기 사시고 두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있으면은 고기요, 고기. 예, 네, 고기를 아까 좀 사셨는데 그걸 두고 예. 네. 혹시 소파에 있는지만 혹시 한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신 이렇게 없다니까. 두 시간 전. 동네 가게 앞에 앉아 있을 때만 해도 고기 봉지는 할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5분여를 이곳에서 머문 할아버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이후 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고기 봉지를 길가에 두고 온 겁니다. 어르신, 이거 고기랑 이거 찾으셨어요, 선생님? 네, 갖고 왔어요. 저기 있더라. 어디요? 큰 길에 있대요, 큰 길에. 아, 가다 보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거 고기 아까 그 고기요. 그냥 누가 안 입어 하고 손수 가져 치워내고 어떻게 찾았네.
아까 그 잠깐 고기 봉지는 할아버지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얼마나 될까? 지금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지금 어르신 인구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천만 명이 되고요.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저 치매 유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이 지금 한 100만 명 이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30에서 40% 됩니다. 치매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질환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데 혼자 사시면 굉장히 고립되고 외롭고 사람을 안 만나고 그러면 이 치매의 증상의 어떤 이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치매 환자가 혼자 살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셨는데 집을 찾지 못하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방기기를 켰는지 껐는지 모르고 또 외출하셔도 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할머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네, 다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의 인연은 3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거주 지역에 파출 소장님께 직접 전화가 오셨고요. 어르신 이제 고령인데 이제 치매도 있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자꾸 이제 훔쳐 갔다 그러고 통장이 없어졌다, 돈이 없어졌다 하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어르신이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직접 의뢰가 오셨었어요. 예전에 부산에 살았잖아요. 오늘은 할머니를 모시고 바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 안 본 지 얼마나 됐어요? 할머니 바다 언제 봤어요? 부산 살 때 봤어요. 부산 살 때 보고 그러면 바다 안 본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한 몇십 년 됐겠다. 언제가 한 네. 40살이 왔나? 응? 그럼 40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다를 안 보셨어요? 안 가봤네. 그럼 바다 보고 싶겠네, 어르신. 바다 보고 싶겠다. 보고 싶은 많아. 그치요. 죽어 죽겠어. 자연스러운 대화. 할 수 없어가지고 못 봤어.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씩 돌변합니다. 뭐 한다고 나를 뽑고 가네.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바다 죽일라고. 아니, 바람 쐬러 가요.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의심은 사라집니다. 치매 안심센터 직원이 함께하지만 할머니의 외출은 순탄치 않습니다. 장갑도, 자 장갑도 이렇게 끼웁시다. 현관문을 잠가야 하는 할머니. 열쇠 찾아야지. 열쇠가 따로 없는데요, 어르신. 나가니까 내 어디다 놔두지 모르. 집안의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어봅니다. 현관문 옆 신발장도 열어보고.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후견인이 만약을 대비해 갖고 있던 집 열쇠를 할머니에게 쥐어줍니다. 어르신, 혹시 이 열쇠 아닐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 외출 전부터 진을 뺀 할머니.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는데 그새 방금 전 일들이 할머니 머릿속에서 또 사라졌습니다. 그 열쇠 찾아. 열쇠 아까 찾았어요. 여기 주머니에. 결국 30여 분이나 지나 간신히 차에 올랐습니다. 여름에 불꽃 축제도 하고 약 700m. 할머니께 3주 전에도 할머니를 찾았던 취재진을 기억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감독님이랑 저 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을 모르겠어요. 안 나세요? 잊어버렸는가 봐. 잊어버리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그리 사람을 다시 안 보고 네. 누가 뭐 들리러 왔는 것 같다고 그랬죠. 명심이 친척이 아니고 나는 친척이 없거든. 친척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심심하시지 않으세요? 혼자 살고 혼자 죽고 그래야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안 심심해. 혼자 TV 보시고? TV 보고 혼자 자다가 울다가 우신다고요? 울어요. 슬플 때가 많아요. 아들 생각도 나고. 김수범 어르신 예전에 이렇게 발굴될 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랑 옛날에 데이트 하나, 둘, 셋 보세요. 잘 나갔다 할머니. 꼭 가요. 꼭 가요. 다 먹었지 생겼어. 어때 할머니? 다 먹었지 생겼어. 아니야 훨씬 예뻐. 그렇게 도착한 바다. 할머니는 몇십 년 만에 바다를 봅니다. 갈매기야 갈매기야 너마저 나를 버리고 가나 갈매기야. 자, 이건 오래간만에 외출해 할머니도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먼저 떠난 아들이 생각난 할머니. 나 엄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보이나. 아들아 내 아들아. 아, 엄마는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네 행복하고 살아라.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에이, 안녕. 어딘지도 모르는데. 짧은 외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그새 취재진을 또 잊었습니다. 나를 어쩌고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길가에 데리고 왔어요? 아니 댁에서 저희 같이 출발했어요. 우리 집까지 와서 데리고 왔다고? 네. 왜? 네? 할머니랑 바다 구경하려고요. 나를 와 어찌 알고 데려왔을까? 외출을 마친 뒤 다시 돌아온 집. 잘 갔다 왔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할머니는 이내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맹물에 떡만 몇 개 넣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시간. 오늘 하루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오늘
아마 촬영하면 다 잃어버리실 거예요. 아... 남자가 왔다 갔다 뭐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만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해요.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안 왔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안 왔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이제 이게 확연하게 조금 떨어진 느낌 좀 들거든요. 예. 3월 11일, 대략 한 달 만에 남철용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들어오시죠. 할아버지는 한 달여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어르신? 이거 스페인 형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 동생 때문에 네. 마음적으로도 힘들었고 네. 너무 힘들었어. 이제 누가 아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는 요양원에 그 뒤에 갔다가 모셔서 맡겨놨고. 하나밖에 없는 치매 환자인 여동생이. 오갈 데가 없어지면서 일주일 정도 할아버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기 저녁마다 몇 시간마다 깨어가지고 소변 같은 거, 대변 같은 거 봐야 되면은 내가 다 처리해줘야 되고 내가 없으면은 아무데나 대변 바쁘니까 집 아무데나. 네,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했던 상황. 동생분 오셨을 때 가장 힘든 건 어떤 점이었어요? 힘든 것은 잠을 못 잔 게 힘들죠. 하루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혼자가 둘 수가 없으니까.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오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옛날 얘기만 자꾸 옛날 얘기만 자꾸 이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얘기도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철용 할아버지처럼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치매 이제 관리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치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 연결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아무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어르신이 의료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좀 이렇게 알아보고 연결시키고 그 어르신의 전체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 정말 후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에게는 공공후견인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선생님! 해피. 아이고. 예쁘니. 아이고 그래. 김대현 씨는 2021년부터 남철용 할아버지의 후견인을 맡아왔습니다. 애들이 살이 쪄가지고요. 뒤에 받쳐서 들어있어 이렇게. 가만있어 봐봐. 이렇게 들어져 이게.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가든 그냥 확 들어맞아. 공직 생활을 하다 은퇴한 뒤 6년 전부터 공공후견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철용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그때그때 도와줍니다.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계약하는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돌봐주게 되죠. 남철용 할아버지와 같은 독거치매 환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차놈하고 옆에 사람 같이 전기 저 메타기가 같은 기예요. 저소득 층 위험 가정 이렇게 해가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럼 이분은 2만 원 이상을 정부에서 도와줬는데 당신이 내는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죠. 보통은 자녀분들이 후견인이 되시거든요. 이제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건 공공후견인이어서 그건 장애인 쪽이나 이제 치매 쪽 이런 분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은 어르신을 지켜줄 가족이 없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70살 이영숙 씨. 김소방 할머니의 후견인입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작년부터 후견인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맡으니까 변기가 다 부서져 있고요. 지난번 얼마 전에는 그 보일러가 완전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또 교체를 해드렸고요. 뭐 청소기 새로 또 고장난 거 고쳤고요. 뭐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해야 돼. 살림살이를 살아줘야 되는. 예, 오늘 있나 계시네. 웬일로? 홀로 사는 치매 환자 상당수는 납부해야 할 공과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리고 한 거 있었죠. 예, 약간. 있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되면서 다 처리했죠. 그거는 전부 다 자동이체 처리 다 해놨습니다. 관리비 뭐 그다음에 요양비 이런 것들 전부 자동이체로. 아니 커피 한 잔 선의로 시작한 일. 하지만 후견인에 익숙하지 않은 주변인들의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습니다. 이웃에서 이 어르신이 혼자밖에 없다는 걸 알고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후견인이 뭐야? 니는 뭔데 이 사람 통장도 갖고 가고 막 이러느냐 하는 식으로 일단 통장 관리를 하니까 좀 의심했거든요. 니도 뭐 좀 쓱싹쓱싹거리면서 돈 좀 훔쳐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국에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은 235명. 이들 대부분은 약간의 활동비만 받고 자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차비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안 돼요. 한 사람 보면 20만 원 한 달에. 두 사람 보면 30만 원이에요. 그다가 전에는 8.8%가 뛰었다. 요즘 뭐 조금 줄여갖고 뭐 많이 0.1% 뛰는데. 치매 안심센터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후견인 분들한테는 20만 원이 굉장히 좀 소액인데 또 여기서 세금도 제하고 들이다 보니까 좀 소액이긴 한데 이 센터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섯 분에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섯 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씩 한 달만 해 이게 1년을 하면 1,200만 원이어서 이 사업비가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이제 되고 있어서 그걸 많이 늘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9억 4,70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나마 후견인이 있는 독거치매 환자들의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아예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독거치매 환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독거치매 환자 스스로가 행정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분들은 치매가 있어도 진단 안 받을 확률도 많고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등록하러 오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이른바 연고가 전혀 없는 무연고 치매 환자들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독거 어르신 중에서 홀몸 치매 노인 또한 무연고 치매 노인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통계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고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역사회에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신청주의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인지 기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문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의 서비스, 사회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예전에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홀몸, 무연고의 정도는 어떤지를 우선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 서비스, 인적 자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몸빼가지고 이름만 개한 거 있어지 자체를 읽지를 못해. 언젠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를 김소방 할머니. 할머니에겐 한 가지 또렷한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몸 빼가지고 맨보이 나한테 거부시라고 공부를 못했어. 남철용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강아지 캔디를 입양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입양 한 번씩 보내려면은. 근데 나도 이제 얘들 이 모르겠어 몇 년이냐 더 이제 치매가 더 저 심해지면은 얘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